너무 크게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한번 이걸 소화시킬 시간이 좀 필요해요. 상반기에도 그랬듯이 임영웅이라는 이 세 글자가 대한민국의 어깨춤을 들썩이게 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령님. 안녕하세요, 한혜TV의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오늘 촬영 장소가 네.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아, 여기는 그 계룡산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산신굿당이라고 하는 곳의 그 백호산신당입니다. 오, 네. 여기 기운이 되게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7월 달에 이제 또 시험을 치시는 신도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좋은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마지막 주에 와가지고 촬영까지 같이 겸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오늘은요 네. 미스터 트롯 4주 특집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미스터 트롯. 네. 저번에 이제 이찬호님 이제 영상을 우연치 않게 해가지고 이제 그 어머님들이 미스터 트롯에 대한 그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입장자 분들도 이렇게 4주를 풀이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이렇게 투표를 하나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한 600분, 700분 정도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먼저, 어떤 분이 먼저 이렇게 사주 풀이를 해드릴까 여쭤봤었는데, 1등을 하셨던 우리 임영웅님 먼저 이렇게 해달라고 한 요청이 아마 40%가 넘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임영웅님 사주를 이렇게 풀어드려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그럼 사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임영웅님은 일단 한번 사주 공수를 한번 받아볼게요. 올해 이게 양띠시면 30살이신가요? 네. 30살이고 아, 근데 이분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뭐, 이렇게 뭐 조금 시기가 와서 대운이 맞으신 분들 중에 고생을 안 하신 분은 없겠지만은, 특히나 이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특히나 풍파가 조금 많았던 이제 어렸을 때 가정 환경적인 부분에서 아마 이제 아버지나 어머님 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아마 좀 연이 없었을 거예요. 조금 부모 운이 조금 박한 사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조금 어른의 빛을 보기 시작을 한 게, 그래서 한 20대 중반부터는, 25살부터는 어른들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분도 작년, 28에서 29, 요 시기, 거의 29에 근접한 시기, 요 시기부터는 어른도 명이 날리기 시작해서 올해 뭔가 조금 확실히 명이 날리기 시작하는 그 운이 텄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근데 워낙 이제 큰 운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크게 입상을 이제 하긴 했는데, 이게 조금 우리 임영웅님, 너무 크게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느낌. 우리가 배가 고팠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환자였다가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하면 미음부터 시작해서 차차차차 이렇게 식사량을 늘려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운이라는 것도 차차차차 늘려나가야 부작용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임영웅님은 너무 이렇게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큰 운이 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한번 이걸 소화시킬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 때 한번 이렇게 살짝 운기가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형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활동하는 분야에 있어가지고 트로트 말고는 이제 지금 워낙 대세의 아이콘이 되는 거 CF도 많이 찍고 뭐 드라마도 나오고 뭐 예능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임영웅님만은 조금 이렇게 예능을 하더라도 트로트와 관련된 예능? 활동? CF? 이런 것만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약간 저의 바램이 있어요. 너무 큰 운이 들어왔다 보니까 이거 한번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소화를 시키려면 내가 가만히 내가 하던 일만 해야 되는데 내 주 분야를 벗어난 활동을 해버리면 탈이 나요. 내가 하는 거에만 집중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뭐 그 큰 운도 좀 무리 없이 소화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임영웅님이 네.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네. 뭐 건강 쪽이라든지 그런 것들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가장 이제 중요하니까 제가 일단 오반기를 통해서 좀 물어볼게요. 일단은 뭐 건강 쪽으로는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올해. 건강 쪽으로는 크게 걱정해야 될 건 없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건강을 물어봤는데 우리 이제 칠령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 관계에 있어가지고 조금 부술이 돌 수 있다 그런 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런 인연들 때문에 내가 한번 좀 부술수에 오를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인연들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나가고 나서 좀 나를 조금 안 좋게 보는 시선들, 뭐 그런 사람들이, 왜냐면 또 잘 나가다 보면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내가 한번 약간의 부설이 생길 수는 있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아니라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평소에 조금 잘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도 괜찮고. 뭐 계약상의 문제라든지 문서운 같은 거는 계약을 하거나 뭐 금전적인 거래 있어가지고 어떨지 자, 올해 하반기에 네. 좋은 흐름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네. 자 우리 실력님들의 5반기를 통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뭐 이때 뭐 CF도 많이 찍으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CF도 많이 찍으시고 하는데 하반기 때 그 금전에 있어가지고 우리 임영웅의 사주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내 사주상에 원래 재무적 그릇이 조금 많이 안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운기적 사항에 돈이 들어와더라도 돈이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영웅님 같은 경우에 돈이 잘 들어왔을 때 뭔가 부동산의 형태로 바꾸거나 조금 관리를 잘 하셔야 이 금전적 흐름이 실질적으로 나의 그런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해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금전적인 거는 조금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근데 들어오는 수입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해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그런 거지 들어오는 건 걱정할 일 없다. 관리하는 게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영웅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음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처럼 음원 성적이 계속 좋을지 음원 성적이 계속 좋을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음원 성적이 계속 좋을지 네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이제 히트를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하실 거고 하나 정도는 조금 이렇게 조금 삐끗하는 게 있지 않으실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실 거다. 근데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조금 호불호와 관리는 요건 조금 임영웅님하고 조금 안 맞는 스타일을 조금 도전하셨다가 조금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국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TV만 틀어도 네. 수도꼭지처럼 네. 나오고 계시잖아요. 네네. CF는 또 뭐 광고나 CF. 근데 지금도 많이 찍고 있으신데 네. 임영웅님을 보면은 사주상에 그 불의 기운이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지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불의 기운을 사용할 수 있는 반대로 이제 그 물과 관련된 CF 있죠. 뭐 선풍기나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뭐 가전제품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쪽으로 아마 CF를 굉장히 많이 찍으실 것 같아요. 음료 광고나 뭐 그런 거. 안 그래도 커피 음료 찍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화의 기운을 강하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물과 관련된 CF를 굉장히 많이 찍으실 것 같다. 잘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오늘은 임영웅님 네. 사주 풀이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이제 마무리 총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아무튼 이제 너무 이렇게 좋은 일이죠. 힘든 또 과정을 거치셨던 만큼
지금의 이렇게 큰 성공이 아마도 인생 누구보다 달콤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너무 이렇게 운이 급변하게 급박하게 변했다 보니까 조금 지금 너무 큰 무리를 하게 된다면 내가 조금 체할 수 있는 형국이 일어나니까 우리 임용훈이 앞으로도 계속 큰 대운이 들어왔거든요. 2, 3년 내외.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올해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 집중을 하셔가지고 하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면 우리 상반기에도 그랬듯이 임영웅이라는 이 세 글자가 대한민국의 어깨춤을 들썩이게 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할 테니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